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말을 해. 오늘 저희 무슨 주제로 하시려고요? 아, 요즘에 여름이라서 손 선풍기 요거 많이 쓰시죠. 요거 그리고 목 선풍기 많이 쓰시죠. 근데 요거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걸 많이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더워지니까 이걸 이제 막 동네 분들도 그렇고 막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시냐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쓰신다. 그리고 목 선풍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라고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심각하다. 뉴스에도 나오고 꽤 많이 보도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그래서 여름철 손 선풍기, 목 선풍기 사용 주의. 그리고 특히나 노약자와 어린이는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저희 채널은 우리 시니어 형님들, 누님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방송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WHO 세계보건기구죠. 에서 정한 바람 위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전자파 기준이거든요. 4밀리가우스 이상이면 바람 위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나오면 이거는 바람에 영향을 준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예 딱 정해진 수치입니다. 근데 이 목 선풍기나 손 선풍기를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의 8배에서 많게는 322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4밀리가우스를 넘으면 바람 위험성이 있습니다의 322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면 가깝게 사용하잖아요. 손 선풍기나 특히나 목 선풍기는 아예 피부에 닿아 있죠. 그쵸. 이게 굉장히 위험해. 근데 또 어디에 닿아 있어? 얼굴, 머리 쪽에 가깝게 닿아 있죠. 그쵸.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노약자하고 어린이들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어린이들은 발달장애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이런 걸 약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자파에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모터 있죠. 모터. 모터가 돌아가는 쪽. 이 모터 부분에서 훨씬 더 전자파가 많이 나온답니다. 모터가 돌아가면서 전자파를 발생시키니까 당연한 거겠죠. 아무튼 이런 엄청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측정한 것들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목 선풍기하고 손 선풍기를 이렇게 몇 개 샘플을 갖고 와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날개 쪽이나 모터 쪽, 이 목 선풍기는 그냥 다 NG예요. 다 기준치 초과입니다. 손 선풍기는 약간 이렇게 띄어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막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띄어서 사용하잖아요. 띄어서 사용했을 때 보통 한 25cm 정도는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꽤 멀리 띄어야 됩니다. 꽤 멀리 이렇게 팔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뻗은 정도? 그렇죠. 네,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별로 안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는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깝게 사용하면 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펜을 밀착해서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1289밀리가우스. 아까 320배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5cm. 보통 5cm, 10cm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가깝게 되니까. 그러면 기준치의 2배에서 몇십 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4mm가 기준치가 아니에요. 이미 오버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몇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손 선풍기나 목 선풍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혹시나 사용하실 거면 뭐 차량 대시보드라든가 아니면 책상 위에 놓고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미니 선풍기로 이용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25cm 이상만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목 선풍기 있으시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목에 밀착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손 선풍기가 유독 문제가 되느냐? 휴대폰의 경우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관리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해요. 그런데 손 선풍기 있죠? 이런 거 누가 관리할까요? 아무도 관리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중국에서 막 싸게 만들어서 들어오고 아무도 관리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기준 자체가 없어요. 전자파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TV나 뭐 이런 것들 다 전자파 관리 뭐 인증 마크 뭐 이런 거 다 붙이잖아요. 이건 없어요. 근데 웃긴 건 가장 가까이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 허점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노약자나 어린이 이런 분들은 손 선풍기나 목 선풍기 사용을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요거 관련된 뉴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웬만한 방송사에서 다 보도를 했던 사항들이에요. 근데 그것 대비 심각성 대비 너무들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시청자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손 선풍기, 목 선풍기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꼭 명심하시고 올 여름 덥더라도 이런 것들 사용은 꼭 자제하시길 권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여름철에 손 선풍기 꼭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요 뉴스 보고는 안 하고 다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우리 달시님들 어머니 아버님 많이 보고 계신데 그리고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은 꼭 부모님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저도 친정엄마한테 얘기해 드렸거든요. 꼭 전달해 주셔서 이런 거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달시님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 앞으로도 많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